전문 산악인마저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구독자 약 1억 명가량을 보유한 해외 유명 등산 전문 유튜버가 한국에 등산할 만한 산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도장 깨기를 하러 온 것인데요. 그는 등산 전부터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산은 그렇게 어렵다고 정평나 있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한국 등산길에서 만난 모든 한국인들은 완벽하다 못해 과도하다는 느낌마저 드는 복장들을 하고 있었다. 비장함이 느껴져서 웃기다. 라며 의아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등산 실력을 뽐내던 그가 한국의 유명 등산 코스인 설악산에서 불과 1시간 만에 구급대원들에게 실려나가는 모습이 찍히며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그 의기양양한 모습은 어디 갔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라며 당황스러워했는데요. 실려가는 그는 그저 한국인들은 진짜 말도 안 된다. 라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는데 준비태세는 거의 에베레스트를 등산하러 온 사람들 같다. 딱 봐도 쉬운 등산 코스인데 왜 이렇게 완전 무장한 한국인이 많은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해외 등산 전문 유명 유튜버가 한국의 설악산에 도착하자마자 꺼낸 말입니다. 그는 촬영 내내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어서 그는 한국의 산이 등산하기 어렵다고 유명하단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겉보기에는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다들 너무 과장했던 것 아니냐. 내가 1시간 만에 정상을 찍는 걸 보여주겠다. 라며 호기로운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얼마 안 있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요. 설악산을 등산한 지 겨우 1시간여 만에 그는 방송 장비를 완전히 내팽개친 채 구조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당찬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모든 기력을 소진한 채 그저 길바닥에 주저앉아 바싹 마른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그저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쳐다보며 한국인들은 진짜 독하고 무섭다. 도대체 이렇게 험난한 산을 어떻게 저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등산하는 것이냐? 나는 포기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래 전말은 이렇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콘텐츠 유튜버인 그는 1억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는 특히 굉장한 콘텐츠들을 그는 특히 그가 직접 만들었던 여러 콘텐츠들로 유명합니다. 이 자가 바로 그 유명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직접 만들어 실시했던 그 유튜버인데요. 그가 지금의 컨셉을 잡기 전 그는 여러 가지각색의 활동을 즐기며 여러 방송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여러 어려운 산 등산해보기라는 콘텐츠였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3년 전인 2019년 그는 한 구독자의 추천에 의해 호롤단신으로 카메라 장비와 함께 촬영해줄 사람만 구한 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여러 산들 중 설악산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유튜버들 중 하나였는데요. 구독자들의 추천을 받아 설악산을 등산하러 온 그는 아무리 봐도 한국인 등산객들에 비해서 많이 단촐한 장비였습니다. 한국 산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의 패착 요인이었습니다. 설악산에는 꿈의 등산 코스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등산 코스는 신흥사 매표소에서 시작해 비선대, 금강골, 금강문, 마등역 삼거리, 그리고 꿈의 코스 공룡능선을 넘어 초청, 중청, 대청봉, 오색까지 통과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등산 코스를 그저 예쁜 풍경에 쏘가 제대로 준비도 안 한 그에게 당연히 정상까지 가기란 불가능했는데요. 그렇게 제풀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더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한국인 등산객들은 도움을 주려 다다가는가 하면 물이나 간단한 음식 같은 걸 건네주는 훈훈한 장면들이 찍혔던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근처 노점상으로 간 등산 유튜버는 산 중간중간에 노점상 같은 것이 열려있는 것을 보며 도대체 저렇게 많은 음식 장비들을 갖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라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역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진짜 한국인들은 강철 체력이다. 저 등산 전문가도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산중턱에서 장사까지 하고 있다니 도대체 얼마나 등산 내공이 쌓여 있는 것이냐. 솔직히 등산 실패했다는 점보다 저기서도 남을 도와주려 하는 한국인들이 진짜 신기하다. 한국은 다들 이토록 마음이 따뜻한 것이냐. 저 음식의 이름은 뭐냐. 상황이 이래서 그런가 더 맛있어 보인다. 도대체 설악산이 등산하기 얼마나 어렵길래 저런 반응인지 궁금해진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관심이 생겼다. 나도 한국의 설악산을 등산하러 한번 가봐야겠다. 저 유튜버도 과장하는 거 아니냐.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주변의 한국인 할머니, 할아버지 등산객들은 잘만 올라가는데, 그리고 길이 그렇게 가파라 보이지도 않는다. 엄살임에 틀림없다. 와 같은 가지각색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